여러분은 만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느끼세요? 여기에 원이 붙으면 어떨까요? 제 생활에서 따져보니까 점심에 먹는 백반 한 끼, 브랜드 커피 두 잔 정도 되겠더라고요. 근데 이 돈으로 극장 가서 영화 한 편은 못 보고요. 이 만 원의 벽이 더 무시무시하게 작용하는 데가 있습니다.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. 매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인데요. 통상 7월,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안을 내야 합니다. 최근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. 만일 최저임금위가 이번에 최저임금 1.42% 인상을 결정을 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. 올해 회의에서는 인상폭은 물론이고요. 플랫폼 노동자, 최저임금 적용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같은 더 민감한 주제들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. 사용자 측은 동결, 노동자 측은 12,500원을 최초 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는 과연 이 높고도 단단한 만 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앵커나우였습니다.